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학점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마 걱정들도 많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미리 받은 질문지에 보니까 지금 중3 학생들이 혹시라도 그 후에 다시 도전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불편함은 없을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선 학점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해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2024학년도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학점제의 개념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학점이라는 용어는 대학에서 쓰는 용어지요. 고등학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1학년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위라는 개념을 썼죠. 204 단위 이수 이렇게. 그 용어가 학점으로 바뀌었는데 단순히 용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학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 이수 단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졸업의 전제 조건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점이 바뀌게 되면 대학처럼 해당 교과목을 몇 학점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학점들이 모아져서 대학처럼 일정한 기준이 되는 이수학점에 도달하면 그때 졸업을 인정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뭐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학생이 선택하고 그 선택한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이수냐 미수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수를 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 교과 세트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성적의 변화도 거의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수하느냐가 중요하겠고 그렇게 해서 이수된 학점이 누적해서 정해진 192학점에 도달하면 그때 졸업을 인정받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학점의 개념이 그렇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학점제는 이미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일반 고등학교는 2025년도가 되면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명칭을 부르죠. 2022라고 붙인 이름은 2022년도 12월 달에 장관이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된 연도를 붙여서 2022라는 명칭이 붙는 거고요. 통상 고시가 되면 3년 뒤부터 적용이 됩니다. 3년 뒤면 2025학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전면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전은 현재와 같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1학년 학생들은 단위라는 개념 대신에 용어 대신에 학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기존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학점제가 그럼 왜 도입될 수밖에 없는지 필요성은 아마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국제적으로도 보면 인공지능, 로봇, 뭐 사물 인터넷, 뭐 드론, 뭐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또는 미래의 먹거리로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세계 속에서 학교 교육과정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연성이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 이미 서울에서도 없어지는 학교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지방의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예정돼 있는 인구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해당 도시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급격한 인구 변화가 생기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상상 초월의 재난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인재로서 양성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개인마다의 특성, 장점들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인재를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목표에서 학점제가 같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요즘 학생들의 그 세대를 우리가 디지털 세대라고 하죠. 이 학생들은 굉장히 그 기존의 우리 기성인들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미 그 성인들처럼 유튜버가 돼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자전거 분야에 아주 뛰어난 그런 역량이 있어서 기업에서도 그 학생에게 자문을 요구하는 뭐 그런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비트코인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학생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앞서 나간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세대들은 지금 어떤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데도 익숙하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많이 있어 보이고 또 잠재적으로 소비력도 높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이런 변화가 역시 이제 학점제를 통해서 학점제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선택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에 있어서도 이런 잠재적인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고 운영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이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는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이 명문화됐습니다. 그전에도 핵심 역량이라는 많이 썼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 6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설명드리면 아마도 저게 뭐지? 저게 뭐 필요할까? 당장 뭐 국어, 수학, 영어가 더 중요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한번 볼까요?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자기관리 역량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쉽게 구분이 되죠. 가족 간에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보면 가족 간에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자기관리 역량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침에 등교할 때 부모님이 깨워주시나요? 알아서 잘 가나요? 과제물은 다 챙겨서 스스로 하나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자기 일정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나요?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이 해주시나요? 아버지가 해주시나요? 다 다양하겠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학생이니까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저런 능력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얼마든지 꼭 필요할, 길러야 할 그런 역량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3, 중2, 중1 학부모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당장 고등학교 선택부터 시작해서 그래 내가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학생이 져야 되겠죠. 그렇죠? 부모님 선택하면 부모님이 책임지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부모님 선택해도 책임은 학생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하나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죠. 정보가 하나의 시민시대가 있었죠.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넘어서고 있지만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는 합리성, 비판성, 논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런 능력들을 좀 길러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겠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어떤 창의적인 발상들이 필요하다. 그 창의적인 발상들이 사실은 미래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죠. 같은 문제를 던져주고 해결하라고 했을 때 똑같이만 풀어내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능력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고 보면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기르는 것들이거든요. 어쩌면 좀 현실과 좀 멀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한다고 했을 때 심리적 감성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가려면 이런 능력들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나면 이제 협력적인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도 어떤 그 뭐 영어 실력을 중시하기 물론 뭐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협력적인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중요시하죠. 왜냐면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협력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 길러지나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에서 길러지겠죠. 저런 것들을, 저런 역량들을 기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내용들이 2022 개정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이다, 지향하는 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요. 아까 제가 이제 학점제는 바로 맞춤형이다 그랬는데 그 맞춤형이라는 건 결국 개별화한다는 거죠. 학생에 따라서 맞춘다는 거죠. 아직도 고등학교 그러면 문과, 이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죠? 얘는 문과생이야, 이과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문과, 이과라는 용어가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그렇죠? 2009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없었고 2015 개정교육 과정은 없고 현재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런 생각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택을 잘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지도하면 설령 이공계열을 간다고 해도 인문계열 과목을 적절하게 필요한 정도로 선택해서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또는 반반씩 듣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문과, 이과라는 그런 그 흑백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것저것 들으려면 학습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습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수학도 안 해도 되고 영어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몇 퍼센트밖에는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부담이 아니라 필요한 과목들은 내가 열심히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학습 부담 때문에 물리2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이 물리2를 선택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물리1만 하거나 또는 반대인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물리1은 현재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등급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물리2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3단계 평가를 받아요. ABC 평가로. 그래서 그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과목 선택하는 경향성도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본다면 결국 학점제는 맞춤형 개별화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학생은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은 학생이 하는 거고 그러면 학생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도 1학년, 고1학년 1학기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을 길러주게 될 겁니다. 이런 연수도 그런 거의 일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 역량을 강화해서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고 그 역량들을 쌓아서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때 역량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능력과 역량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가령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상담 오시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요.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는요, 머리만 좋으면, 조금만 공부하면, 벼락치기 공부하면 성적 잘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안 됩니다. 벼락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3월 달에 뭐 처음 모의고사도 보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도 하고 과목도 다양하게 또 선택하게 되고 그럴 때 중학교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머리가 좋은 건 능력이고요.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역량이죠. 그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선택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들은 그 역량을 길러서 자기의 선택 방향을 결정하고 또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학부모님 뭐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인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쩌면 학부모님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행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녀가 피아노 학원 가라, 끝나면 태권도 학원 가라, 수학 학원은 어디가 좋대더라 이렇게 해서 다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도했던 경험 중에 어떤 학생은 학생이 학원을 선택을 해요. A학원을 가서 한두 번 강의를 들어보고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환불하고 다시 또 B학원을 선택하고 C학원을 가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학원을 선택해요. 선택해서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자기 계획에 의해서 강의를 듣고 멈추고 자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가라 안 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생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얻을 것인지를 학생이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학생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잘하는 학생인데 결과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교과목 이수 표가 있는데요. 이거 2021년도인가 발표가 됐죠. 이런 거 보여드리면 학부모님들은 그러세요. 아, 우리 애는 서울대 안 갈 건데요. 저걸 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오해하세요. 제가 이 서울대학교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는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약학계열을 간다, 의예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뭐 공대를 간다고 했을 때 기계공학부를 간다고 하면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정도는 권장과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이수하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에 대한 평가는 이미 예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서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뭐 이렇게 이런 대학들도 이미 이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입장 바꾸면 당연하지 않나요?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좋은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학생은 대학은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보다는 도전해본 학생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험 있는 학생이 더 낫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필요한 과목들을 회피하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알고 내가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 하는데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듣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내가 감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낯설죠? 오래된 얘기예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19조에 학생의 전공 이수 등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을 그 학생의 전공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위에 있는 것은 아마 서울대학교 자료 같은데 벌써 2020년도까지 153개의 승인 전공이 이루어졌어요. 서강대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각 대학마다 있어요.
그래서 뭐 설계 전공명, 곧 미디어 활용 마케팅학 이런 전공이 없었는데 학생이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런 전공을 이수하면 예, 학위를 받는 거죠. 이학사, 어문학사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대학에서 마련된 그런 전공을 내가 들어가서 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이 필요한 예, 독특한 나만의 전공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의 한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점제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현재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현재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6단계에서 이수, 미수는 현재 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적 학점도 예, 뭐 이 졸업 이수 기준에 적용받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것이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저렇게 된다는 건데 아주 최종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학생은 거기에 맞춰서 탐색하고 개척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진로 상담 또는 학업 계획서, 이수 과목 선택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수강 신청하고 그리고 수업 운영은 학생 주도 학습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죠? 반대죠. 학생 주도 학습, 자기가 학습할 내용들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면 좋겠고 해당 교과의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 성취 기준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예, 그런 내용들도 고민해서 학업에 임하면 되겠죠. 그리고 평가는 과정 중심과 성장 과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도 뒤에 잠깐 나오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아마 학교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배당 기준을 이와 같은 표와 같이 진행을 한다. 뭐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들은 학교 가면 다 안내해 주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적용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현재는 그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학년 단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년은 같은 과목을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이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8학점이 있다면 4학점, 4학점에서 1학기 4, 2학기 4 합쳐서 8학점을 이수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하고 이수한다는 얘기는 한 학기에 그 과목을 들었으면 그 다음 학기에는 다른 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과목을 예, 나누어서 들을 수 없다. 이런 개념이죠. 대학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처럼 똑같이 학기 단위로 편성하고 이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고등학교 가시면 다 잘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중3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위쪽에 있는 과목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받고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25학년도 입학생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과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목은 일반선택, 진로선택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거기에 융합선택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 내용은 여기 내용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평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평가 방법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이런 현상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재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안을 보면 선택 과목은 똑같이 적용을 하잖아요. 현재 발표된 것은 5단계 A, B, C, D, E 5단계 성취도 평가와 더불어서 상대평가 5등급을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통일되면 아마도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는 현재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서는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과목을 볼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이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능의 공통 과목들이죠. 그래서 독서 문학은 공통이고 화작 언매는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수일리는 예, 공통 과목이고 미적확통 기하 중에서 택일이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수능에서 너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죠? 수능 선택 과목이죠? 내가 한국사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성적이 안 나올 뿐이죠. 그죠? 그중에서 국어 네, 안 듣는 학생도 있어요. 듣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능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전체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대학 입시에서 수능 말고 수시에서도 반영을 하죠. 수시에서 가는 내용들은 교과목들이 또다 반영이 되죠. 그래서 수능을 전제로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능도 선택 과목이므로. 그 말은 뭐냐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을 둘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공부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둘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수능은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일반 선택이니까 9등급 평가가 되는 과목이고 심화국어, 고전읽기는 진로선택 과목이니까 3단계 평가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9등급 듣고 나머지는 3단계 진로선택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죠. 어느 게 유리하고 불리한가요? 학생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수능에 초점을 두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수능에 대한 걸 반영을 하지만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2가 되면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과목이 다양해지죠. 공통국어 1, 2로 바뀝니다. 1, 2. 1, 2로 바뀌는 이유 아시겠죠? 학기로 하니까. 1학기 때는 공통국어 1, 2학기 때는 공통국어 2. 이렇게 이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네. 이제 그런 취지고요. 네, 쭉 제2국어까지 네. 네, 교양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특목고를 간 학생들은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에 따라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고 아마 이수하게 될 겁니다. 학점제에서의 평가 체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수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애는 미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취도 평가에서 A, B, C, D, E, 그 다음에 미수가 이제 I 등급을 적용해서 예시 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보충 이수 지원을 통해서 이수 처리가 될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미수가 돼서 졸업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열심히 해서 예. 좋은 성장을 하도록 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진학 탐색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주관이죠. 지금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가면요.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에 들어가면 이 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 보셨으면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 학생들이 뭐 상담, 입시, 진로, 뭐 무슨 검사 다 무료인 것 같아요. 다 해주고 학생들 상담도 다 시기마다 다양한 자료들 다 탑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학생의 진로를 탐색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족과도 한번 상의해 보고,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진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중학교는 진로를 탐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로를 개척해서 자기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마도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까지 들어가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가 무엇을 반영하는지 들어가서 한번 봐야 돼요. 그 대학을 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과목을 선택하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죠. 아까 그랬죠. 자기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자기 주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보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야 학습 동기도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렸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성적 산출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요.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을 병기하면서 성취도 A, B, C, D, E가 반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학에 반영되는 제공되는 자료들은요.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을 반영하게 되고요. 진로 선택은 A, B, C를 반영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대학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A, B, C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예, 중간 성찰을 반영하는 데는 100명 중에 50명이 A를 받았다면 그 A의 50을 절반 중간 성찰에서 하면 25쯤 되겠죠. 그럼 25등으로 성찰을 반영해 주는 대학도 있고 그것을 그대로 원점수처럼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뭐 반영을 뭐 적게 하거나 안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대학마다. 그래서 뭐 대학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이것에 대한 영향을 볼수 있는데요. 그다음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현재 이것이 이제 5단계로 되면서 석차 5등급으로 하겠다고 지금 시안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은 모두 다 5등급제 상대 평가와 더불어서 성취 평가제 5단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정분할이 있고요. 변동비율 성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미양가를 따질 때90 이상은 수,80 이상은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일종의 성취 평가제예요. 평가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고정분할 성취도라고 하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나 학생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90점이 아니라 85점부터 A를 주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비율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 비율 성취도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학교마다 해당 과목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일단 하겠는데요. 그래서 학점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첫 번째, 과목 선택을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과목에 대한 우리가 대학에서 과목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잘 도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달하는 것이 역량을 키우는 거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현상이나 당면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분석해서 따져보고 원인 진단하고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고 찾았으면 그다음 어떻게 하죠? 실천을 해야죠. 실천만 하면 되나요? 실천하는 중간중간에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좀 부족한 게 있는지 따져보고 보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가 마련되면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지는 공동의 고민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도 이 표를 자주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과정이잖아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든지 과정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토론 대회를 하는데 몇월 며칠 날 토론 대회를 하니까 학생들 모집을 해서 토너먼트로 해서 그날 우승자를 뽑아서 상을 주면 우승한 학생이 토론에 능력이 있는 학생 맞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여기는 과정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대회를 했다는 것 말고는. 왜냐하면 과정이 되려면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도하는 선생님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토론의 방식, 세다식 토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론과 반론과 재반박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주고 절차와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시연을 보여주고 실행을 해서 그 학생이 토론의 문화, 토론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노력해서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성장을 통해서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를 통해서
학생의 역량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하고 2단계 끝나면 3단계하고 최종 결승까지 도달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은 독서를 하게 되고 독서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토론의 예절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감점이 되어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하면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지,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정보는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상대의 어떤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경청하면서 상대의 논리적인 허점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학생은 처음 출발과 도달점에 굉장한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장의 기울기가 잠재력이 아닌가요? 그죠? 대학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의 역량이 대학 와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과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과 거기에 맞는 학습 방법, 그리고 그 교육 목표를 제대로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네, 교육 평가까지가 연속선상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교과 세특의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교수 평기 일체화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런 말이 강조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걸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교육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로에 맞는 학교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 표는 서울시교육청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고입에 대한 정보를 다 공지를 하죠. 공개된 자료니까 거기 가면 다양하게 학교에 대한 정보들, 선택하는 방법들, 뭐 교육감 선발고, 학교장 선발고 등등에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표 하나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참고로 그냥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 또는 특목고 중에 과학계열, 예수계열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뭐 외국계열, 뭐 자율형 사립고 뭐 등등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민거리죠. 이것에 대한 정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목고가 좋아요, 아니면 뭐 자율형 사립고가 좋아요, 과고나 아니면 과학 중점학급 있는 학교를 가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은 온전히 뭐에 달려 있는 거죠? 학생의 상황과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열한 경쟁이 있다면 치열한 경쟁의 집단들이 모이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적응해서 나도 치열하게 해서 충분히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고에서 자사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중점학급 있는 학교에서 일반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옮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일종의 그런 걸 기대하고 갔다가 제대로 이게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했던 것처럼 선택할 때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학생이 해당 학교에 한번 가서 선생님 가서 정보도 좀 얻고 그 학교 다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교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선택 주체는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성이나 대입 목표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학교의 교육 방침과 편성,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이라든지 또는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 또 이런 어떤 특색 있는 교육 과정, 또 우리가 이제 뭐 명품이란 말이 썩 좋아하진 않지만 좋은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까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실제로 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뭐 그 외에 뭐 통학 시간도 교통 여건도 등등 이런 것도 중요하죠. 남녀공학에 대한 것 유불리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학생이 고민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과학이공계열을 가려고 하는 학생인데 과중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인문계 상경 학생들은 전 학교 가는 게 불리해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인 것들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문제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의미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일반고에 가서 예, 뭐 교과 성적을 조금 더 잘, 네, 잘 챙겨서 예, 잘 따서 예,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달라지는 것들인데요. 2023, 2024 입학생들은 이미 학점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수업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료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달라진다고 하는 점들은 이제 그 기준이 5학점 기준에서 4학점으로 기본 학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시간이 더 줄게 되는 거죠. 그 대학처럼 이제 뭐 3학점, 4학점 이런 정도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달라진다고 하는 거. 수업일수는 동일하게 190일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190일이기 때문에 남는 여유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겠죠.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전하고 똑같은데 204 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2학점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50분을 16번만 하면 1학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1시간이 줄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190일 동안 예,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지 그런 차이점들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도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학교 선택할 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학업 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학업 면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기대하는 것들이 그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식의 넓이, 얼마나 다양한 과목들을 길렀느냐와 지식의 깊이, 얼마나 깊이 있는 공부를 했느냐가 두 축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할때 수영하는 선수라면 지구력과 뭐 폐활량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죠. 근데 축구 선수들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수영 선수가 갖춰야 할 능력은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겠죠. 축구 선수가 갖춰야 될 능력도 보통 평균적인 운동 선수로서의 갖춰야 될것 말고도 축구 선수로서 필요한 능력이 있겠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충실하게 하되 그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미사일에 관심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물대포 실험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한 학생이 있어요. 대학교에 가서도 예, 무슨 저 벤처 사업 이런 데 지원해가지고 대전에 가서 한 학기 또 1년 동안 가서 한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방산 업체에 바로 특채돼서 합격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깊이 있는 것들이 충분히 예, 잘 활용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업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의 넓이와 깊이를 챙겨야 하는데 그렇다면 학습 방법이나 또는 뭐 진로 진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관리, 자기 주도 능력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생활면에서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뭐, 근면 성실. 사실은 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근면 성실은 기본인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은 좀 아닌 면들 좀 있어요. 그죠? 뭐 이제, 출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 수능 이후에는 미인정 결석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후회하냐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사관 시험 볼 때, 있죠? 부사관 시험 볼 때. 다 보거든요. 미인정결석 많으면 불합격됩니다. 성실도가 나빠서. 그래서 학생들 얘기할 때, 학생이 CEO라면 퇴직 얼마 안 남겨놓고 불성실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자기관리 능력이에요. 그런 생각들, 그런 인식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수행평가, 정기고사, 뭐 비교과활동, 교과목적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뒤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진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누차 강조드렸지만 현재 인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를 좀 하고 비판 능력은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능력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와 토론과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이라면 저는 이제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친구끼리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그 책을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독후감수라고 하나요? 독후감수라고 하면 별로 관심도 없고요. 독후감수라고 하면 서평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서평. 네. 자기 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책 읽은 내용을 이렇게 그 발표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단계로. 발표하면 내가 그 책을 읽지 않았어도 그 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질문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면 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읽은 거예요. 또 하나,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죠. 누구하고? 작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작가가 쓴 게 책이니까.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책 속에서 찾는 거죠. 그게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읽으면 초등학생이 읽는 거하고 중학생이 읽는 거하고 고등학생이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 파악은 안 돼요. 읽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세 번 읽을 때 이해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얘기하면 돼요. 부모님과 토의해도 좋고, 예. 근데 부모님하고 토의할 때 논리적으로 밀리면 화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그런 동등한 자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학생이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점점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도 커지고 논리적도 커지고 비판 능력도 커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을 적용해서 해보면 좋겠다. 친구끼리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남과 배려의 능력, 요즘에는 뭐 학폭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들이 많잖아요. 예,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성표 읽기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 공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정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면 첫 번째가 두 번째 그 탭에 들어가면 교육과정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표가 있을 거예요. 읽는 법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이 없는 경우는 학교 지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국어 4사 그러면 아까 학년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어 과목을 1학년 1학기 4, 1학년 2학기 때 4학점씩 8학점을 운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학교 지정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뒤에가 보면 택 3이에요. 택 3인데 12학점을 이수한대요. 그러면 3, 4, 10이니까 4학점으로 세 과목을 선택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가 4니까 운영학점이 4학점이니까 4, 3, 10이니까 4학점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학기로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 학기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 과목들 중에서 세 과목을 선택한다. 2학기 때 또 세 과목을 선택한다. 1년 동안 6개 과목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또는 학생이 나는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데 그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나는 정치화법, 경제,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고 싶어. 그리고 물리학도 하나 하고 싶고 영어권 문화도 하고 싶고 또는 기하도 하고 싶고 그러면 해당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나를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섯 과목 안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다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렇게 택삼으로 하지 않고 더 폭을 넓히거나 또는 좁게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3년간의 편성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택9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 9, 17이니까
아, 삼학점식을 듣는다는 뜻이고, 삼학점인데 여기는 운영이 육학점이에요. 그러면 3, 3에서 1년 동안 이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학년 이수가 되는 거죠. 3학년 때는 같은 과목을 절반씩 나누어서 이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학년 때는 이런 과목들 중에서 택후니까 총 9개의 과목을 이 중에서 골라서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진로나 목표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들 9개를 다 들을 수 있나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생활교양 뭐 등등에서 쭉 나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준비는 뭐 뒤에 또 설명하실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현재 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대학에 다 알고 계시죠? 학생부 위주, 교과 종합이 있고 논술 위주, 수능 위주, 실기 실적 위주가 있어요. 그런데 위주라는 말이 위험한 말이죠. 위주라는 말은 그게 주가 되는 거지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100으로 뽑는 데도 있고, 거기에 뭐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데도 있고, 출결과 같이 비교과를 반영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거면 모르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교과 성적으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어때요? 뭐 3.1, 뭐 3.2 되면 교과로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합전형으로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대학마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가장 잘하는 과목, 세 과목을 학기별로 반영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것도 가장 잘 받은 성적을 50% 반영하고, 그 다음에 30% 반영하고, 이렇게 반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중3이 제도 전환할 때, 뭐, 학점제로 바뀌면 불리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육제도가 안 바뀔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수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될 때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미리 그거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이 있으면 당해년도 가면 되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2%가 부족해서 내가 아쉬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소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한 사례인데요. 여기 사례 중에서 만약에 의대를 가는 학생이라면 어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유리할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표 한번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 2, 3, 4, 5, 6, 7 중에서 어떤 학생이 가장 의대를 간다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라면 두 번째는 그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이제 교과 세트과 교과 성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수시 종합전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도 깊이 있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말 그대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실 있게 입수했는지, 제대로 공부했는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적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대로 다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사법부의 역할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면 제대로 활동한 거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이 비법을 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 교과학습 발달 기록, 교과 세특은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가 관심이잖아요. 비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교과 세특은 교사가 기재합니다. 그죠? 해당 교과목에 선생님이 기재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목을 기재하게 만드는 건 학생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 목표가 이런 건데 관련된 책을 좀 소개시켜 주면 안 될까요? 그럼 선생님이 뭐 생각 안 나면 내일 와라 하고 아마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럼 소개해 주겠죠? 그럼 소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겠죠?
읽었으면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이책잘 읽었는데요. 이런 건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잘안 됐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죠. 수업 시간에도 제가 발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수 있겠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각인을 하는 거예요. 각인.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각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이 학생을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그 500자 내에 압축해서 쓰지?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 가장 잘쓸 수밖에 없는 거죠. 생생한 내용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기록을 사정관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답변하겠죠. 왜? 내가 직접 가서 질문하고 또 질문에 답변도 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했으니까. 그만큼 그 학생은 역량이 성장된 거죠. 그렇죠? 아, 우리 애는요, 소극적이어가지고요, 그런 거 전혀 못해요. 말도 못 붙이는데 어떡해요? 간절함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성장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자세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 능력 방법이에요.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하면 결국은 교과학습 발달 학생은 학생이 작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히려 학생이 쓰는 거더잘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가 잘돼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과목 선택하고 싶은데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라 캠퍼스 치시면 나와요. 그죠? 콜라 캠퍼스 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그 교과목, 다른 학교들에서 운영하는 과목들을 선택해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독서활동 아까 제가 잠깐 팁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거는 학생들 책 읽으라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데요. 공부하는 게 독서죠. 그렇죠? 네. 수능 문제 지문을 읽는 것도 독서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보다는 좀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의 권장도서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독서도 학생부의 기재가 안 되면 안 하죠. 그렇죠? 예. 수상 실적도 반영되지 않으니까 하려고 안 하죠. 옳은 태도인가요? 예전에도 대학에 수시가 없을 때도 열심히 뭐 발표 나가고 대회 나가서 상 받고 그랬어요. 그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시 말하면 학생부의 기재가 안 돼서 안 한다는 뜻은 그 학생의 생각은 뭐냐면 스펙 쌓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스펙 쌓기란 말 개념 이해하시죠? 보이기 위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질문을 아마 두 단계만 던지면 대학 교수님이나 사정관님이 두 단계만 질문 던지면 아마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왜? 한게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그 어떤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자부심, 자긍심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자긍심이라고 하는 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내 자신의 어떤 자의식이 좀 있어서 당당히 맞을 수 있는. 너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니? 그러면 그래 나 수학 좀 못해. 나 운동 잘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디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도전해서 좌절하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부터 뭐 해라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부모님들 그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보여주면서 나눠주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능력들을 키워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학교 선생님과도 상의하면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도 최대한 답변에 담으려고 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